않는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직면적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. 아, 저좀 동감합니다. 아니, 아니, 그런데요.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,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고, 한글 안 배우면 안 되고, 이거 안 배우면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망하고,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. 앞으로 계속 강의하실 텐데요. 우리 민족 저력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요. 저는 제 조카들, 지금 서울대학교 제일 뛰어난, 제일 다른 의료 학교 나왔습니다. 한번 하나도 모릅니다. 그런데 세계적으로요, 좀 큰 세계회사에 그런 국제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, 걔네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제가 얘기합니다. 서울대학교 나오고 했으면 저렇게 했지만, 제 논문을 이 아이들 연결 한번 해봐라. 시켜봤습니다. 시켜보니까 그냥 지급하지 않습니다. 의역을 하는데요, 엄청나게 뛰어난 의역을 합니다. 제 글은 한글을 많이 쓰는 거죠. 제가 한때 하라고 몰라요. 자, 몰라요. 아니, 가만있어. 안 들고 왔어요. 안 들고 왔어요. 그게 나는 한자는 몰라도 그 한자에 들어있는 내용, 의역은 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의역을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. 뭐가 중요하냐면요, 한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한자를 아시는 분들이 그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, 우리나라 정말 형편 없는 나라 참 말씀하시지 말고, 제가 권하는 겁니다. 대단히 뛰어난 나라 민족입니다. 그 다음, 이 나라요, 왜 박근혜 같은, 참, 내가 봐도 별로 형편 없는데, 왜 대통령 같은 됐습니까? 아까 말씀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라면, 그 쓰레기들 누가 뽑았습니까? 우리가 뽑았습니다. 왜 그렇게 됐냐면,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물분을 파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, 현실을 무시하고,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만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강의를 계속 들을 텐데,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좀 자기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. 아, 고맙구나. 자,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, 저는 그렇게 봐요. DNA에 들어와 있습니다. 우수합니다. 어?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건 굉장히 비굴해요. 일본한테 비굴하고. 아니, 과거에 더 그랬습니다. 그런데요. 아니, 그렇다고 하면 또 반가지. 논문을요, 모든 사람들, 너 다 뱉어드는데, 나 한 대도 안 믿겠습니다. 어디 아. 사람을, 한 대도 그렇게 무시합니까? 아, 그랬다고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신문에는 한 번 보고 얘기한 거야. 아니, 신문에 난 게 다 아니잖아요. 왜 다 뱉었다고. 하시는데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지 맙시다. 그리고 비난은 하시지 마시고 비판은 합시다. 감정 없는데 사람들이. 아니,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니야. 아니, 내가 무시만 하는 얘기야. 아니, 뭐 진짜 말하는 얘기야. 저보다 이걸 없는 사람 만들지 마라. 아니, 강의 안 해. 아니, 우리 서로 얘기하는데 비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비판은 하겠지만, 비판은 하지 마. 이렇게 땀 흘리고 와서 또 보고, 그러면서 공격받고. 아, 제가. 아, 근데 나는 뭐냐고. 됐습니다. 왜 다 그랬다고 해요? 나 비판을 받아서 받았어. 당했어요. 저기 가고 앉아봐요. 왜 다 그랬다고 그래?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에요. 앞으로 뭐. 됐습니다. 잠깐만요. 그건 내가 비판하지 말고 진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자, 자리에 앉으시고. 정리 좀 하세요. 자, 앉으시고. 자리에 앉으세요. 앉으시라고. 앉으시고.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. 물론,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표현 방법이 조금 그 집중해서 저는 한쪽을 보고 100%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지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력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요. 조금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네, 아니 근데 역정이 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박사가 다 그런 줄 알면 박사학위 반드시 하는 게 나쁘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니, 말을 앞으로 강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. 아니, 내가 됐고요. 제가 아까 저기 저 우리 우리 정재사님께서 정재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해드릴게요. 뭐냐면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입니다. 26년 전이면 1990년, 91년 그때입니다.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중국계를 갔었어요.
국교하기 바로 전입니다. 국교는 91년도 8월 달부터 이제 대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, 대사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합격했거든요. 그때 가서 제가 그 국경에서 강의를 하는데, 무슨 강의를 했냐면, 아리장성을 누가 쌓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. 그때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, 그때는 오로지 중국 사람이잖아요. 중국 사람들한테 통역을 보고서 강의를 했는데, 뭐라고 했냐면, 진시황제가 아리장성을 쌓았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, 그 사람들이. 근데 진시황제가 황제가 될 때가 됐는 거고, 황제가 돼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딱 기간이 13년 반이에요. 13년 반. 13년 반 중에서 약 10년 동안에는 그냥 황제 노릇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국가의 위기를 느끼고, 아, 뭔가 튼튼히 해야겠다 하고 마리장성을 손보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지난 뒤에 11년처럼 됐어요. 그리고 한 3년 정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, 3년 동안에 마리장성을 싸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걸 이제 누가다가 진시황제가 태어나기 전에, 그 나라가 있기 전에 옛날부터 장성을 있었다, 그게 사성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다 간 거예요. 다 갔는데, 하나 내가 아주 그 실감한 것이 뭐냐면, 그때 나는 중원 대륙에 있는 소위 중국 사람들 속에 인구를 13억 그 정도 보고 있었어요. 15억이라고 추측하고 그랬는데 13억을 보고 있었을 텐데, 13억 중에서 4억 정도는 소위 말하는 우리 조선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 그랬냐면은, 공부를 가르치면서 강의하면서 내가 느껴요. 그걸 왜 느끼냐면, 그 사람들이 아까 박 박사님 말씀처럼 DNA가 있어서 뜻이 통합니다. 통해. 강의하면서 그걸 느끼는데,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문자에 집가, 그 집가, 또 우리가 그 나라한 그 글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성을 자체를 보고 그 사람들은 이것은 집 가짜다, 이건 하늘 찰짜다, 설명해도 몰라요. 세금이란 것이 없어요. 집하면 쇠금,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. 저 사람들은 그 금, 뭐, 쇠, 그 글자. 예를 들어서, 이제 우리 박정학 해서 박자라는 이것이 밝은 박자니 무슨 박자니는 책임 없고, 박자가 할 때 박,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음만 알고, 그 세금을 몰라요. 그 세금을 모르다 보니까 상용어로 쓰는 단어에 대한 이해만 하지 문자 해석을 못합니다. 못해요.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상부터 다 옛날에 백제족이나 뭐 이렇게 신라족이나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은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통치로 들어가면서 간도로 떠난 사람들, 그때 그 떠난 사람들부터서 소위 대한제국 때 떠난 사람부터 조선족이고, 그 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조선족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만주족으로 다 변해 있거나 또는 그 한족으로 변해 있는 거지 한족이 아닙니다. 내가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, 이 산동성의 문화재 청장이, 문화재 청장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문화 장관이겠죠? 성이 우리 국가만큼 크니까. 근데 거기에 그 문화재 청장이 미니버스를 줘요. 12사람이 타는. 미니버스를 주고 밤새로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연구하라고 배려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뭘 주냐면은, 이제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쪽으로 가는 차선이 밀리면 어느 차선으로 역주행 할 수 있는 티켓을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은, 길이 밀려갖고 있는데 이쪽은 텅 비어 있잖아요. 그러면 중앙선 넘어가지고 역주행해서 가면서 이제 신호만 넣으면 돼요. 그러면 막 무사 통과해요. 그렇게 해서 배를 해줘서 내가 그 소홍 금천시 묘도 가고 묘도 가고 다 돌아왔거든요. 다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문화재 청장이 만찬을 자기 돈으로 만찬을 베푼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수정궁 같은 데서 만찬을 대접을 받았는데, 자기가 그 매금도 육자 유씨거든요.
유방이하고 같은 유신데 자기가 얘기를 해요. 자기네는 원래 백제족인데 정책에 의해서 유시성을 쓰고 있지 나는 하중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, 여러분들이 문화 고적지에 가서 설명을 듣고 했겠지만 그냥 열성을 내서 설명한 사람은 다 백제족이거나 신화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역시 우리가 역사를 알아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그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도 변화가 올 수도 있다.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아까 그 어제보기를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. 그거 꼭 해야 됩니다.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 강의 이제 처음 듣거든요. 저도 같이 연구하면서 이거나 저거다 노리는 것은 우리가 학교단에서 많이 했어요. 했고 그런데 여기서 강의할 때를 보니까 이제 거의 말이 이제 그 반말 이거야 저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사회에 빗대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이 소위 지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관 이런 것들이 내가 야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했습니다. 했으니까 제가 조율을 해서 이제 순화시켜서 이제 지식은 지식이고 그 매너는 매너니까 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 법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누굽니다.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. 법문 해석자 지금 나와 있는 책만 해도 다섯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법문이 아니고 듣는 거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독특하게 하니까 나도 들으려고 왔는데요. 그 분야는 자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분야 얘기할 때 난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그런데 역사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닙니다. 역사 문제는 남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문가다.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회로 얘기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것만 여기서 강의하는 게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건 주의사항이 아주 옳은 말이고 또 그건 또 조심을 해야죠. 매도로 안 되니까. 그 점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시도해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내가 지금 요거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관객팀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한 강의 초록을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제공할 겁니다.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서울에서 포털을 보면 무슨 행사 하잖아요? 그러면 거기 가입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와가지고 자료만 딱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그 자료 자체가 또 가서 왜곡됩니다. 공부하는 사람이 학습자료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런 걸 복구를 안 하고 갖고 와서 나름대로 써먹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그 등록생 위주로만 거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합니다. 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 바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건의해 주신 것 박경 회장님이 지적해 준 거라든지 또는 우리 전 여사님이 하는 것 또 우리 박 박사님이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감사로서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더 여기 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디프리는 오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나중에 입학식을 날마다 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입학식 하고 나서 그날은 공부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. 특별히 하신 말씀 있습니까?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멀리서도 오시고 했었는데 네. 각출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시간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 가자. 그러면 제가 됐습니다. 댓글 줬고요. 네. 그것은 저희들 평소에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. 그런데 우리 저 총무님 네. 이미숙 씨. 네네. 그 리드 할 수 있겠어요?
네, 하죠. 예, 그러면, 자, 그거 합니다. 자, 그럼 그렇게 해서. 자, 딥프리는 게이프리입니다. 많은 시간. 아니, 근데, 네. 어디 제가 장소 같은 것은? 여 옆에 지리산, 뭐, 저기, 한정식 있답니다. 여 우리. 아니, 지리산이 지금 변화 아닙니까? 잘 모르겠네요. 예, 확인 안 하는데, 이제 내려가서 확인해. 네, 내려가서 확인해야 돼요. 저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. 일요일 날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. 왜냐면, 예. 일을 안 하면 모여서 괜히 헛가는 여기 갔다 제가 갔는데, 그동안 우리 얘기하고, 알아보고 와서 하는 거예요. 알아볼게요. 조교사에 한국식당 있는데 알아볼게요. 그러니까, 그럼 전화로 알아보고, 예. 이제 말입니다. 예? 이제 그 지분을 해야 하니까. 예, 아버지, 교수님이, 지금 아까 아직, 지금에 합병을 못해서 지금 이제 다시 기재를 하는데, 네. 이제, 우리가 한국이 공급이라는 얘기를 하시고, 우리도 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? 네. 그러면은, 중국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다 바쁘니까 다시 살자 이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하냐,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, 지금부터 질문을 안 하고 답변이 모두 저기 정답 안 했으면 지금 만족해 못한 계셨네. 그거를 답변하니까 누가 답변을 저도 그런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고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질문이 금방 여기서 지금 뭐 다들 연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대안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거기서 일단 마칩시다. 마치고 질문은 자기가 느끼고 축적해가지고 나온 질문이 가장 훌륭한 질문이고 거기에 최고의 명답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. 스스로 깨닫는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논리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아까 저 탁 치고 하면 됐다고 한 것처럼 탁 치고 나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다. 그렇지. 그냥, 그렇게 훌륭한 질문을 여기서 몇 분 동안에 답변을 딱 줄 수 있는 것 같으면, 그 훌륭한 질문 아니죠? 저기가 제가 그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. 네. 한 10분이면 가능합니다. 아, 10분이면 답변이 가능하다고요? 네. 왜 그럼, 역사를 배워지는지. 자, 지금 그 신발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하세요? 박사님, 그거 아구찜지. 예? 아구찜. 여기, 요 아래 아구찜? 네. 글쎄요, 나 번호를 몰라, 맨날 가봤어. 와찜. 50% 정도만 얘기해놓고 추가로 더 있는 게 그렇지만